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의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지난주 매일경제 머니쇼엔 글로벌 금융 리더스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윤현섭 매일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특파원님, 매일경제가 지난주 뉴욕에서 금융 포럼을 상당히 크게 열지 않았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분들에게 깊은 해안을 주셨을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큰 행사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매일경제는 지난 11일, 12일 이틀 동안 뉴욕에서 총 3가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선 올해로 12회를 맞은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엔 경제, 금융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인 칼라이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제이콥 루,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사모펀드 대표인 역김 등의 발언이 크게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국내 최대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모니쇼를 뉴욕으로 옮긴 뉴욕 머니쇼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자 노하우를 공개했는데요. 참가자들이 강의가 끝나고도 질문을 이어가면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또 올해는 K-월스트리트 플랫폼이라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같이 출범했습니다. 월가에 진출한 한인 금융인들이 월가에서 일하고 싶은 한인 대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모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현재 나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 고국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그렇죠. 그런 말들이 귀한데 특히 또 지금과 같은 시장의 변곡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저희 매일경제TV도 뉴욕으로 가서 현지와 그렇죠. 이원 생방으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 포럼의 주요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네, 크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각국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글로벌 정치 이슈도 그렇지만 영국이 지난주에도 재무장관을 경질하는 이슈까지 나타났던 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월가의 주요 인사들은 어떤 얘기들을 전해줬을까요? 네, 월가 주요 인사들의 경제 진단은 한마디로 다소 암울했습니다. 제이콥 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앞으로 1년에서 2년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가 역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때에는 투자를 긴 안목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린다면 물가 안정을 위한 처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금리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천조 원에 가까운 자금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헬스케어 산업을 유망 투자 산업으로 꼽았고 빅테크 종목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내년 초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일선 해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경제 연구 소장은 미국이 최대 기준금리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어 침체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토마스 리 펀드스트레 창업자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곧 주식 시작 바닥이라며 반등을 전망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 시중은행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국채은행 CEO들도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알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5대 금융그룹 금융지주 회장과 국채은행 장들은 모두 미국 긴축에 따른 시장 불안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하면 한국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 점을 감안해 대처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일단락되면 불안이 일부 완화될 것이겠지만 높은 인플레와 높은 금리로 인해 향후 1년에서 2년간은 작은 규모의 위기가 반복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나 동결로 선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강달러로 인해 하락하는 원화값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외환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수급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되면 시장도 그때 돼서야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윤원섭 특파원께서도 현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건 꼭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알려주고 싶다.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 뉴욕머니스토어에서 주식투자 전략을 공개한 브라이언 오, 사이렉 캐피탈 이사 발언인데요. 이분께서는 경기 사이클은 등락을 반복한다면서 거시경제 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성장 전망을 보며 장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될 때에는 거시경제 전망 전체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가져줄 수 있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뉴욕머니쇼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 노하우 전환 호리니의 문태영 대표는 뉴욕 맨하튼을 세계 속의 강남으로 표현하면서 100만에서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 원에서 42억 원 규모의 뉴욕 주거용 부동산은 외부 영향을 적게 받는다면서 유망 투자처로 소개했습니다. 이 역시 거시경제 환경이 다소 부정적이라도 이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에서 이상으로 매일경제 윤원섭 특파원이었습니다.